안녕하세요, 애국모입니다. 네, 오늘은 카드 와이프를 활용해서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N을 눌러서 New Composition 이름을 AT003이라고 정하고요. Width 1920, High는 1080, Frame은 30 프레임, Duration은 10초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텍스트 하나를 입력을 하고요. 카드 와이프. 사이즈는 정도로 하고요. 센터로 맞추고 네, 다시 한번 확인. 네, 그리고 텍스트에 레이어 스타일, 그라데이션, 오버레이 체크. 그리고 그라데이션 오버레이 설정값을 컬러 에디트 그라데이션 열어서 색깔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하나를 카피해서 밑으로 내리고요.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에디트 창을 열어서 설정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값을 살짝 오른쪽으로 밀어주고요. 네, 그리고 스타일을 여기에 소스 텍스트가 있는데 소스 텍스트를 이쪽에 맞춰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드 와이프 글씨를 바꾸게 되면 네, 따라가겠죠? 네, 하나만 수정하면 됩니다. 텍스트 두 개 중에 위쪽에 있는 텍스트를 수정하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프리컴프를 시켜주는데 프리컴프 if 이름은 타이틀. 네,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자, 카드 와이프를 검색을 해서 카드 와이프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자, 현재 디폴트가 카드 와이프는 현재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트랜지션 값을 50으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네, 5초로 지나가서 값을 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N을 눌러서 예, 일단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변화를 주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게 되면은 가로 세로가 있는데 이렇게 가로 줄을 좀 더 자르기 위해서는 롤스라고 이 설정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저는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럼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이건 세로 줄인데 20으로 맞춰보고요. 좀 더 잘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예,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커팅에 대해서 글씨가 다시 붙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좌측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닫히는 글씨가 모여지면서 합쳐지는 그림이 이루어지고 오른쪽에는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예, 이미 닫혔기 때문에 좀 큰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이프 중에서 50으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걸 돌려주면 설정값을 마이너스 90으로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래서 핍 오더는 레프트 투 라이트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모여지는 이제 왼쪽의 모양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카피를 해주고요. 그리고 설정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0으로 맞춰주고요. 네, 오른쪽으로 릴립스 오더를 라이트 투 레프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모여지면서 맨 마지막에 우측에서 효과가 네, 끝나게 됩니다.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꺼주게 되면 이제 두 개의 효과가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 끝의 효과가 동시에 같이 예, 끝나는 예,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을 이제 프리컴프를 시키고요. 타이틀 컴프
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move all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타이틀 컴프 하나가 네.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간에 이제 흐르는 문양을 하나 만들 텐데요.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필 값은 빼주시고, 그 다음에 스토크 두께는 예,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터브런트 디스플레이스를 이쪽에 가져와서 이름은 알아볼 수 있도록 터브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설정 값은 현재 디폴트로 보게 되면 네. 아마운트는 400으로 맞추고 사이즈는 20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스케일은 제로에서 키워서 쭉 지나가는 걸로. 네, 여기까지. 그리고 단축키 F9 눌러서 그래프 설정 값을 바꿔주고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필 컴프를 시키겠습니다. 컴프라고 네.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타이틀 컴프를 밑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보게 되면 만들어지면서 안쪽에서 네, 이미지가 지나가죠. 그리고 배경을 그리고 두 개를 가져오고 댓글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치고요. 사이즈를 늘려주고요. 이게 밑으로 갔을 때하고 위로 갔을 때 느낌이 다르죠. 파티클도 느낌이 좀 다르죠. 위쪽에서 같은 영향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프의 파티클을 가져와서 시켜주고요. 그러면은 예, 파티클이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예, 약간 그 다음에
글로우를 하나 선택을 해서 타이틀 컴프에 제일 아래에 있는 타이틀 컴프에 넣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타이틀 컴프를 하나 더 가져와서 밑으로 깔고요. 이쪽은 단축키 키를 눌러서 점진적으로 사라지고요. 좀 더 선명한 타이틀 컴프 글씨가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사라지면서 네, 좀 더 선명하게 뒤쪽에 있는 타이틀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네, 중간에 움직이는 컴프 타이틀을 복사해서 그 중에서 터브 컴프 위치를 살짝 우측으로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조금 더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플레이해 보면 예, 이런 모션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카메라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컴프 3D로 네, 변환해 주고요. 그러면 카메라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포지션을 이 정도에서 20프레임으로 이동하고 다시 값을 적당하게 바꿔줘서 글씨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으로 가서 여기 끝자락이 있으니까 오늘은 8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작아질 수 있도록 사이즈 조정하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단축키 F9 누르고 그래프 점진적으로 작아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생성해서 커브 하나 가져오고 조금 밝게 들어가주고 레드를 살짝 빼주고요. 그린을 살짝 조정해서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놔주고요. 그다음 블루를 잠깐 좀 더 올려주겠습니다.
점수. 플러스.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